자, 여러분, 신학과 신학함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함, theologizing, theologizing인데, 자, 신약 신학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묘사, 성도들이죠. 성도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수 명사 속에는 다양한 표현들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신학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묘사 혹은 그들의 신학적인 사고에 대한 묘사이다라는 거죠.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하고 신학적인 사고에 대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아무런 두뇌에 이성적인 사고와 생각이 없는 믿음인가요? 그런 믿음을 우리는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맹목적인 믿음, 아무런 사고와 생각이 없는 믿음. 그런데 기독교의 믿음은 감성이 들어가는 동시에 이성이 들어갑니다. 불도 들어가지만 차가운 냉정한 이성도 들어가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머리가 깨닫고 그다음에 마음이 그 따뜻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할때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혹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왜 나의 구원자가 되는가라고 하는 신학적인 내용에 대한 사고가 전제가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마음속에 다 무언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이성적인 작업, 신학적인 사고가 전제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도 여러분들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조차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단순히 가슴으로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분석하고 또 깨닫고 하는, 그래서 깨달음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감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전파할 때에 사도들이 깨닫고 감동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어떤 그런 맹목적인 신념이나 자세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믿음의 대상 혹은 신학적인 내용에 대한 신학적인 사고를 포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신약을 한다라고 그럴 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묘사 혹은 신학적인 사고에 대한 묘사를 설명하고자 하는 학문적인 시도이다. 자, 여기서 그런데 질문이 들어갑니다. 현대의 독자가 본문에서 표현되는 믿음과 자신의 믿음이 상호작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책에 담겨 있는 믿음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데 상호작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가? 혹은, 나의 믿음, 나의 전제와 상관없이 100% 객관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고대인들의 믿음에 대한 이해, 내지는 그 고대인들의 신학적인 이해에 대한 믿음을 찾아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을 다르게 한번 풀어보면, 오늘 내가 성서 본문을 읽음으로써 깨닫게 되는 의미, 그래서 오늘 내가 성서 본문을 읽음으로써 깨닫게 되는 의미를 우리는 성경의 참된 의미를 내가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깨닫게 되는 의미는 얼마만큼 과거 그 본문에 담긴 의미를 재생산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깨닫는 의미하고 성경에 담겨 있는 의미가 100% 일치하는가? 라는 거죠. 그리고, 근데 사실은 정답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의 의미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과거의 본문에 대한 나의 신학함의 결과물이에요. 내가 성경에 담겨 있는 성경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이 성경의 의미입니다. 라고 할 때, 사실은 내가 깨달은 것이 성경에 있는 의미, 그 자체를 100%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의미, 과거의 본문에 담겨 있는 성경의 의미에 대한 나의 신학함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자, 요거를 한번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신약성서 안에는, 어이. 자, 신약성서 안에, 그죠?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데, 본문 안에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의미는 무엇인가요? 신약 성경의 본문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신약 성경 저자가, 어이? 어이? 자, 신약 성경의 저자가
느끼고 깨닫고 감동받고 믿고 있는 바를 요한에다가 담았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의 그의 믿음과 신약함의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그의 믿음이 요한의 의미라는 명목하에 담겨 있어요. 이 믿음이. 근데 여기 이제 내가 현재 내가 이 본문을 읽어요. 그래서 내가 아, 이 성경에 담겨 있는 의미를 발견했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내가 발견한 의미, 내가 발견한 의미를 여기다 쓸게요. 내가 발견한 의미가 이 신약 저자가 여기에 담아놓은 의미하고 똑같은 것일까? 100% 똑같은 것일까? 이것이 질문이죠. 좀더 보수적이고 좀더 고전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100%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발견한 의미가 바로 신약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의미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내 자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100%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 본문을 이해했다면 내가 발견한 의미가 곧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독자로 성경을 읽을 때에 이미 내 안에는 나의 전제들이 있어요. 내가 경험한 신앙이 있고,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있고, 내가 배운 교육이 있고, 내가 처해 있는 교단이 있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있으며, 내 인성을 통한 경험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전제들에 근거한 여러분만의 믿음을 여러분이, 믿음 체계를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신약 성경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마가는, 마태는, 바울은 이렇게 의미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라고 해도 여러분은 저에 의해서 설득당하지 않아요. 오직 여러분의 전제 속에서 제가 말하는 것이 이해될 때 여러분은 제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여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의 가르침을 말할 때제 가르침이 여러분의 전제들하고 공명할 때, 예? 여러분의 전제 속에서 제 가르침이 맥센스 할 때, 말이 될때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의 전제 속에서 제가 가르치는 게 말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절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이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신학함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사고를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제 속에서. 심지어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여러분 자신의 전제들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볼수 있는 것을 보고, 볼수 있는 것만을 보고,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택적인 읽기를 하고, 선택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똑같은 본문을 읽어도, 오늘 깨닫는 의미하고 내일 깨닫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기분이 굉장히 좋고, 모든 것이 잘될 때,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구원해 주는 장밋빛 모습, 긍정적인 면, 성공적인 면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병원에 아파서 누워 있고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의 메시지가 더 여러분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현재 처한 역사적인 상황, 그리고 여러분의 전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선택적으로 읽고, 선택적으로 판단하고, 선택적으로 감동받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의 본문의 의미를 발견했다라고 할 때, 이 본문의 의미가 100% 본문에 담겨 있는 신약 성서의 저자가 의도했던 원래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의미는 신약 성서의 저자가 주장하는 의미와 그다음에 나의 전제들이 만나서 충돌해서 그 속에서 대화하고 신학적인 대화죠. 신약 성경에 담겨 있는 의미와 전제들, 그리고 나의 믿음과 나의 전제들이 충돌하고 만나서 충돌하고 대화하면서 그 결과로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함의 대화고 신학적인 대화예요. 그래서 100% 객관적인 성경 읽기, 나의 전제, 나의 주관, 교리적인 전제, 교회적인 전제, 역사적인 전제로부터 자유로운 성경 읽기란 성경 읽기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100% 요한에 담겨 있는 저자들의 의미를 내가 100% 발견했다? 그것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발견한 그 성경의 의미가 바로 성경의 저자들이 의도했던 그 의미다? 그것도 맞지 않아요. 내가, 아, 이게 성경의 의미야 라고 발견하는 것은 나의 전제와 나의 신앙적인 전제와 신앙적인
뭐랄까, 역사적인, 신앙적인 어떤 경험과 한계 속에서 내가 신약 성경을 만날 때, 그 만남 속에서 벌어지는 신학적인 대화의 결과, 신학함의 결과, 내가 느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역동적인 과정인 거예요. 이거는 역동적인 과정. 그래서 우리가 의미가 사실은 의미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 C라고 하는 사람, D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본문을 접근할 때그 대화는 약간 달라져요. 대화의 내용이 달라지고 과정이 달라져요. 따라서 의미들이 약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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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져요. 물론 중심, 핵심 내용은 달라지지 않겠지만 좀 표현들이라든지 세부적인 내용들이라든지 이해들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해하는 이 성경 이해가 참되고 온전한 진리이고 성경의 본래적인 의미인데 왜 너는 그렇게 이야기하니? 네가 틀렸어? 나는 오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일 무서운 것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가 제일 사실은 제가 두렵고 무섭고 떨려요.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말하는 의미를 100%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두 번째,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객관적으로 아무런 편견과 전제 없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제와 나의 편견과 나의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요둘 간에 대화가 발생하고 신학적인 대화가 발생한다. 그의 결과 여러 가지 의미들이 나오게 되고 또 심지어는 내조차도 내가 20대 때 읽을 때 의미, 30대 때 의미, 40대, 50대, 60대, 70대 때 성경을 읽을 때그 의미들이 달라지게 된다. 깊어지게 되기도 하고 뭐좀 세속화되기도 하고 더 영적으로 깊어지기도 하고 그 의미들이 달라지게 된다. 내 안에서도. 자, 이런 역동적인 신학함, 역동적인 신학함의 대화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 본문들은 저자들의 신학함의 결과물 혹은 중간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들 너머에는 그들의 계속적인 신학함의 과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학함의 과정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살아있는 신앙이 존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신학의 저자들도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하고 그들의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업앤다운이겠죠. 때로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업앤다운을 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 바울이에요. 어느 한순간 바울이 이때 뭘 써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다. 이때 고린도 전서를 쓴다. 그 다음에 이때 뭐 로마서를 쓴다. 따라서 고린도,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 로마서는 뭐예요? 바울이 행하고 있는 신학함의 과정의 결과물 혹은 중간 결과물이라는 거죠. 이때까지 바울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신학적인 발전의 과정을 담고 있는 책, 그걸 표현하는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 여기서는 여기까지 이루어진 바울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신학함의 과정의 결과물로, 중간 결과물로 로마서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학함의 과정 이면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살아있는 신앙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독자들은, 현대 독자들이 바울을 읽을 때 우리는, 아, 이 사람 안에 신학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다음 우리도 우리 안에 신학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동시에 뭐예요? 내 안에 바울이 소유했던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신앙이 있느냐라는 거죠. 독자가 살아있는 신앙이 존재 없으면 바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바울을 이해하고 바울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살아있는 신앙을 우리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신학함의 과정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는 사실은 독자인 우리가 신학함의 과정 속에서 이 책들을 창출한 바울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공통된 살아있는 신앙을 통해서 바울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책을 읽는다는 것이. 신약 본문들은 초대교회의 체험, 생각, 그리고 행동들의 흐름에 대한 증거인 동시에 표현이다. 신약 본문들은 증거인 동시에 표현이다. 이 책들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신앙을,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신앙을 표현하고 있다. 증거인 동시에 표현이다. 그리고 성경 본문들은 정체된 존재가 아니에요. 이 순간 팍 사진을 찍은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진들을 많이 찍잖아요. 찰칵, 찰칵, 찰칵. 근데 이 사진들은 정체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진 이면에는 뭐예요? 그 사진 속에 담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지속적인 과정이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성경 본문들은 정체된 존재가 아니라 구약, 예수 전통 및 자신들의 환경과의 다양한 대화들 속에서 발전해 가는 그들의 영감을 담고 있어요. 그들의 신학함의 과정을 그들이 거쳐가고 있고 그들 머릿속에서 행하기 때문에 이 신학함의 과정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영감을 받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 본문들은 그들이 매 순간 역사 속에서 신학함의 과정 속에서 경험했던 그들의 영감, 발전된 영감을 표현하고 있고 담고 있는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자, 이러한 살아있는 신학함의 과정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영감의 발전 과정 속에 우리가 동참을 해요. 우리는 그들의 영감들을 재발견하고 동시에 우리의 믿음 체계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있고 나아가 있는데 독자가 바울이 받았던 영감들, 신학함의 과정 속에서 그가 경험했던 영감들, 깨달았던 것에 대한 영감들이 있는데 나도 나의 전제가 있고 내가 깨달았던 영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울을 읽지요. 그리고 감동받지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감동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영감이 나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어서 나의 전제들을 바꾸게 하는 거죠. 나의 전제들을 바꾸게 하고 변화시키게 하고 나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이 담긴 권위, 능력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바울의 영감, 신약 안에 담겨 있는 바울이 받았던 믿음에 대한 영감, 하나님에 대한 영감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내가 기꺼이 내가 받은 영감을 근거로 나의 전제들을 바꾸고, 나의 사고와 생각들을 바꾸고, 생각의 지평을 넓히고, 전제들을 변화시키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더 발전해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살아있는 신학함의 과정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영감의 발전 과정 속에 우리는 동참한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저자들의 영감들을 재발견하고 동시에 우리의 믿음 체계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이와 반대되는 태도는 본문에서 자신들이 믿는 교리들을 반복해서 재발견하는 꽉 막힌 태도이다. 여기 제가 웨슬리 칼빈 그리고 성서를 썼는데 저는 칼빈주의자예요. 그리고 웨슬리도 좋아해요. 다 유명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논문 지도를 하거나 우리 학생들 논문을 읽다 보면 감리교, 그다음에 장로교 있는데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은 본문을 해석할 때 웨슬리를 통해서 해석을 많이 하시고 웨슬리가 성경 속의 성경이에요. 웨슬리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시고 장로교 목사님들은 또 칼빈 그리고 대요리 문답 그리고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동일한 성경을 읽는데 감리교 소속 목사님들은 웨슬리를 통해서 읽고 다시 웨슬리적인 사고를 결과를 창출해내요. 장로교 목사님들은 칼빈적인 전제로 읽고 다시 칼빈이즘을 만들어내요. 뭐예요? 반복해서 자기 교리들을 반복해서 재발견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이미 이 본문을 시작할 때 웨슬리안으로 읽고 칼빈이스트로 본문에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제 속에서 내가 읽고 싶은 것을 읽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발견하고 싶은 것을 발견한 다음에 아, 나의 전제들이 옳았어라고 다시 돌아와서 내 자신을 확증하게 되는 이런 반복 재발견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웨슬리언이지만 나는 칼빈이지만 신약 성서의 저자들 바울과 마가와 마태와 누가는 웨슬리언도 아니고 칼빈리스트도 아니니까 나의 전제들을 잠깐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듣고 내가 변화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인가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정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거기에 보면 칼빈이 칼빈이 오라요.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했으니까 구원을 받지.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또 뭐라 그래요? 너희 구원을 힘써 이루라고 그러잖아. 웨슬리도 맞아요. 구원을 힘써 이루라 그러니까 웨슬리도 맞지. 근데 하나님이 미리 정했으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을 하지. 칼빈도 맞지. 성경 안에 다 웨슬리가 좋아하는 구절도 있고 칼빈이 좋아하는 구절도 있는 거예요. 근데 칼비니스트들은 칼빈이 좋아하는 구절만 보고 웨슬리언들은 웨슬리가 좋아하는 구절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그런 전제가 때로는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내 믿음 체계가 새롭게 변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으로 가자라는 거죠. 참, 우리게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연신원에서 요즘 가르치다 보면 좀 걱정이 돼요. 걱정이. 이렇게 말하면 그거를 이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여 갖고 오해하고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삐딱하게 말해서 오해하고 교수님 상처받았어요. 네. 교수님 하는 말에 상처받았어요. 제가 여러분 상처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보지 못한 것, 듣지 못한 것,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주고 새로운 것을 깨닫도록 자극해주는 게 교육이에요. 제가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계속 이야기하면 그거는 진정한 교육이라고 저는 할수 없다라고 봐요. 교수님 상처받았어요. 제발 상처 좀 받지 마세요. 좀. 여러분의 성도들이 여러분 설교 듣고 매주 와가지고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성도들 상처 주려고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진심을 좀 성도들이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뭐 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좀 열린 마음으로 와서 듣고 변화되고 대화하세요. 교수님 상처받았어요. 힘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학부생도 아니고. 학부생들도 요즘 그러지 않아요. 학부생들도 요즘 상처받았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학부생들도 열린 마음으로 대화해요, 요즘은. 젊은 애들이 더 철학적이고 똑똑하고 성숙하다라는 생각이 좀들 때가 있어요. 우리 오늘 분들도 열린 마음으로 좀 교육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의 본문들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본문들을 접한 독자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온 역동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이, 신약 성경이 성경인 이유예요. 신문을 읽어보았고, 에세이를 읽어보았고, 소설을 읽어보았고, 위인전을 읽어보았는데, 위인전이나 에세이나 신문의 내용들이 어떤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변화를 줄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만큼 큰 변화를 주지는 않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나오는 감동, 변화, 영향력, 인 측면에서 성경만큼 강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신약을 성경이다라고 받아들이고 믿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신약 본문이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저를 변화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변화시켰기 때문에 신약을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역동적인 힘을, 성경 안에 담겨있는 역동적인 힘을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했으면 여러분은 신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신약 성경은 성경이야라고 해도 그 힘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 주장에 동의하고 신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복음, 말씀, 어떤 그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역동적인 힘을 경험을 했고 그 힘이 그들에게 가져온 변화를 그리고 깨닫게 해준 영감을 성경의 본문 안에 담았다. 그래서 우리 독자들도 그 힘을 경험하고 그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죠. 그 역동적인 힘이 과거 독자들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신학함의 역동적인 과정에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도 그 역동적인 힘이 주는 변화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감동이 없고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교리적인 전제를 가지고 계속 신약 성경을 읽고 동일한 교리적인 전제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재생산하고 반복해서 본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건조하다라고 느낄 거예요. 아, 신약 성경이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네. 왜? 여러분의 전제를 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 버렸고 변화의 역동적인 힘을 여러분들이 막아 버렸기 때문이에요. 건조해져 버려요. 똑같은 본문, 똑같은 내용, 똑같은 교리, 건조해요. 그죠? 그 역동적인 힘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또 이렇게 됐네요. 자, 여러분, 이제 이 본문 제가
제가 요거 바울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요거는 다음 강의에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